정부가 올해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정책 확대 규모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2,500명 증원 정부안을 마련했지만 의료계 반발 등을 감안해 2천 명 선으로 증원 규모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인 전국 의대 정원이 현재 3,058명에서 5천 명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미 의사단체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비해 가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카드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파업한 의료인이 정부의 복귀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사 면허 취소까지 고려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